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Tested by the potion. Loving this devotion. 지하철 타러 왔는데 매번 탈 때마다 짐 검사를 합니다. 너무나 귀찮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알리페이 교통카드 등록 성공했거든요. 메트로. 오! 열렸어. 알리페이 교통카드가 겁나 안 되더니만 언어 설정을 바꿨더니 됐어요. 그냥 기본으로 바꿨더니 되더라고요. 1호선 타고 신천지로 갑니다. 한계 가서 내리라네요. 역에서 내렸는데 벌써 분위기가 뭔가 갬성적이야. 분위기가 좋아요. 신천지. 뭐 이런 건물이 있나 봐요. 여기로 일단 가볼게요. 와, 예쁘다. 딥티크 매장도 있고요. 여기 라디레. 여기는 페닌슐라 부티크 카페. 사람이 없대. 이런 레스토랑. 여기 조말론 있고 여기 크리드가 있어요. 나 크리드 시향하고 싶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포컬. 풀풀. 풀풀 싱그럽. 오, 크리드 향수가 더 괜찮다. 밀러 해리스 퍼퓸머 런던. 예쁘당. 여기 르라보 있당. 메종 키츠네 카페. 여우 쿠키도 있고요. 막 솔티드 사쿠라쿠가 라임 콜드브루 그런 것도 있어요. 치즈케이크, 마차, 후대기. 이거 먹을래. 초콜릿 헤이즐넛. 원두도 있다. 오, 오. 네 개 정도 있어요, 친구. 영수증에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써있고요. 너무 좋아.
여기가 이 신천지 스타일 이 건물에 있는 곳입니다. 이따가 저녁 때 비 온다고 해가지고 우산을 안 가져왔는데 비가 계속 와요. 우산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3C도 있고 저 여기 가보고 싶었거든요. 하메이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샘플들을 주로 파는 곳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샘플들 맞아? 그래서 약간 미니어처들처럼 쭉 판다고 합니다. 이건 뭐야? 퓨어샷 나이트 리부트 세럼 라메르. 프레쉬. 이건 본품 같은데? 테스터가 없는 게 아쉽네. 오, 유리야, 유리. 케라스타즈. 이거 오일이겠죠? 이건 좀 살만하다.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이거는 샴푸. 오, 이런 것도 있다. 더블웨어 샘플. 이것도 파운데이션 샘플. 디올. 이거 입생 미니 쿠션인데. 이거 발렌티노 쿠션. 매트 레볼루션 롱라스팅 립스틱. 여기도 이거 미니 립스틱. 얘네는 미니 향수들. 지미추 입생. 입생 미니 쿠션이 18,000원, 메포 미니 파우더가 10,000원. 10분째 비 맞으면서 걷는 중. 우산 어디서 파냐고.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또 멍청 비용을 쓰고. 여러분, 그리고 신천지에는 여기 상해 임시정부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돌려봐야 되겠습니까? 주소. 여기 입장이에요. 오. 여기입니다. 뭔가 신기해. 이 안에서는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되는데요. 하고 나왔습니다. 안에 그렇게 크지 않은 건물이 있고 집무실도 있고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바로 반대편에는 뉴욕 베이글 뮤지엄이 있거든요. 아니다, 뉴욕 베이글러스 뮤지엄. 근데 이게 서울의 런던 베이글이랑 완전 컨셉이 똑같대요. 그 블로그에서 봤는데 완전 포장지 같은 것도 똑같던데. 내일 아침으로 먹을 식량을 하나 사겠습니다. 다시 지하철 타고 난징동으로 저희 숙소 쪽으로 왔습니다. 밥 먹을 거예요. 화어가 먹을 거예요. 화어가. 여기 M&M 판도라 그 건물입니다. 여기 같은데? 맞을걸요? 먹여서요. 여기도 QR로 하는 것 같아요. 스캔을 하고 애기 중에 볼까? 매장 내 식사 중. 이거 먹을까? 51점프인데? 평일 활력 1인 식사. 양고기 먹을까? 양고기 먹을래.
와, 이게 뭐야? 무한 구글 지도. 아, 풍부한 매운 냄비. 나 풍부한 매운 냄비. 근데 상하이 여행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난이도가. 다른 데보다는 좀 어렵긴 한데 핸드폰만 잘하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식당 가서도 한 명이 어떻게 하면은 알아서 다 알아들으시고 뭔가 불친절한 느낌도 아니고 저는 친절한 편이신 것 같아요. 여기 소스 공짜로 할 수 있대요. 마장 너무 좋아하잖아. 매너 고수? 고수는 안 넣어요. 파, 고추, 이거 고소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딱 끓을 때쯤 되니까 고기를 딱 주시네. 자, 일단 야채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양고기. 그리고 제가 선택한 면이 요거인가 봐요. 이거 되게 맛있어 보인다. 계란까지 잘 먹겠습니다. 기대가 돼. 한국에서는 이런 거는 약간 샐러드로 먹잖아. 근데 항상 호프집 가면 이런 걸 주더라. 양상추를 삶아 먹는. 뭐 무도 있는 거. 새우, 국물 내고, 봉두부? 어묵, 봉두부? 밀크티. 펄 들어간 밀크티. 맛있다. 여기 음식점 이름 샤쿠샤쿠. 오, 고기가 엄청 빨리 익어. 제 생각에는 하고는 소스가 중요해. 원러래. 매운 거 못 먹는 사람은 못 먹겠슈. 맛있어. 아니, 밀크티 시키길 너무 잘했네. 콜라보다 매운 걸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가격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뭔가 상하이가 물가가 괜찮네. 고기가 엄청 실한 고기 나온다. 정말 맛있다. 난 못 먹는 게 뭘까? 중국 음식도 맛있고, 일본 음식도 맛있고, 태국 음식도 맛있고, 베트남 음식도 맛있고. 고기 추가함. 이거는 소고기예요. 후식 사러 왔다. 몬키크도 있다. 아, 귀여워. 에그 타르트. 무리한 에그? 우와. 오늘은 7시가 되기 전에 집에 왔습니다. 에그 타르트와 함께. 그리고 수벅 아메리카노와 함께.
탄 맛. 릴리안 베이커리의 에그 타르트 치즈 타르트 있다. 오, 너 벌써 그냥 맛있는데요? 페스츄리 마왕마왕. 먹어볼게요. 맛있다. 많이 안 달아서 좋고요. 페스츄리 바삭하고요. 고소하고요. 너무 맛있다. 너무 순삭인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 파이지가 약간 쿠키 같은 파이지. 저는 사실 치즈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이건 치즈 케이크는 아니지만 약간 민초 느낌. 있으면 먹지만 막 엄청 굳이 사 먹진 않는 그런 느낌. TMI 방출. 먹어볼게요. 치즈케이크스러운 맛입니다. 그 크림치즈 맛 나고 이 안에가 엄청 흐르는 느낌. 내 취향은 역시 에그타르트.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큰일 났거든요. 상하이에 있을 때 업로드를 하나는 해야 되는데 편집은 할 수 있는데 여기 와이파이가 진짜 거의 카톡도 잘 안 보내지는 수준이에요, 이 호텔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갔던 카페 음식점들 다 와이파이가 너무 느린 거예요. 상하이 특인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심을 한 10기가 정도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3일차. 오늘도 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형입니다. 전 오늘 디즈니랜드 갑니다. 오늘의 OTD는 그냥 이렇게 입었고요. 원래는 원피스를 입으려고 했는데 가져온 게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놀이기구 타려면은 막 넘어다녀야 되잖아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오메 그냥 이렇게 입고 갑니다. 지하철 타고 디즈니랜드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8호선 타고 가서 11호선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1시간 걸려요, 지하철로. 디즈니랜드에 도착. 주토피아 보면서 왔는데 주토피아 너무 재밌다. 너무 귀엽고. 주토피아가 여기 디즈니만 있대요. 여권도 있어야지 입장된다고 하더라고요. 짐 검사 하는데 삼각대, 진짜 조그만 삼각대도 안 돼가지고 바깥에 락커에 맡기고 들어왔습니다. 뚠뚜룬뚠뚠뚠뚠. 디즈니상! 우와 진짜 크다. 핑크색이야.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엽네. 아니 주토피아 영상을 보고 왔더니 너무 얘네한테 정이 많이 간다. 주디! 디! 우와 왕 큰 주디도 있다. 와우. 너무 크다. 근데 우산 쓰고 다닐 때 불편할 것 같아. 여기 세상 화려화려 애들도 있습니다. 이건 쿠키 앤이래요. 가보자고. 곤란하다. 여러분 이거 탈래도 우비 쓰고 타야 돼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어플 깔면은 이렇게 지도 보면서 다닐 수 있어요.
여기 디즈니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나 봐요. 오. 라푼젤. 여기는 Once Upon a Time Adventure라고 되어 있었어요. 5분 기다린다 해서 그냥 들어왔습니다. 공주샵, 공주샵. 안나미니. 올라프. 어, 얘도 있다. 귀여워. 맛있어. 아니 이거 되게 맛있다 베이글. 배고파서 그런가. 상하이 디즈니랜드가 아시아에서 제일 큰 디즈니랜드라고 들었습니다. 방금 패스트트랙 같은 DPA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피터팬 스플라이트 여기인데 타보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땡큐. 아, 이렇게. 우와. 오. 오. 아, 재밌겠다. 비가 안 온다. 너무 좋다. 이거 피터팬 완전 재밌어요. 아무 하나도 안 무섭고 너무 잘 꾸며놨어. 너무 환상적이야.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아니 근데 제가 그 DPA 티켓을 435위안이길래 그냥 훅 샀거든요. 근데 80,000원이에요. 놀이기구 3개 빨리 타는 게. 개빨라. 저는 주토피아존 들어갑니다. 입구에서도 10분을 기다려야 된대요.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입구에서도 막 45분 기다렸다고 했는데 오늘 약간 웨이팅 적은 듯. 입장했습니다. 이거 영화에도 나오는 건데 아이스크림. 러닝머신 하고 있어. 유토피아 어트랙션 구매해버림. 오케이, 땡큐. 오, 엄청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오, 대박. 언니, 로봇이 안 같아. 움직임이. 加入这次行动！快点来，快点来！王者，快点来！都红信号，行动！别动，别动！我们要去抓他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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们要去
이게 막 엄청 내려가고 엄청 빨리 달리고 이런 게 아닌데 그 약간의 움직임이랑 그 앞에 360도 스크린이 현실감이 진짜 대박이에요. 막 진짜 떨어지는 것 같고 진짜 엄청 빨리 달리는 것 같고 진짜 대박. 너무 재밌다. 早晚上要回去早就可以去云南那儿喝那个但是不能家里有没有那小吃吗啊然后去那儿看看那个是吗好的可以去那儿可以了雷蒙迪等会儿啊我这刚发现一个是小吃店开的吃完了垃圾食品真的好香我这把饭먹고싶어 아니 무슨 새우의 다리가 이렇게 크단가? 캐리비안도 재밌다. 캐리비안은 안에가 진짜 엄청 넓어. 근데 원래 아무리 큰 화면을 봐도 이렇게 네모난 게 보이니까 화면이라고 인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어트랙션 안에 있는 화면은 모든 시야가 다 화면이니까 현실 같아요. 바다에서 싸우는 거가 진짜 대박이에요. 아, 또 비와. 앨리스 미로를 왔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요 동네는 이제 토이스토리 동네입니다. 이거 기구 귀여워. 롤러코스터 같은 거. 뭐야, 머리끈이야? 슉. 슉. 톡톡한 라쏘 티셔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어요. 나 이런 거 절대 못하. 여러분 거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난 그저 시원한 게 먹고 싶었을 뿐인데. 아우. 아우 달아. 왜 중국 분들이 라쏘를 특히 더 좋아하는 것 같죠? 빨간색이라 그런가? 미니소에도 라쏘가 되게 많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 그리고 저기 롤러코스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거 우우우우
무서울 것 같아. 다시 시내 난징동의 숙소 근처 백화점에 왔습니다. 밥 먹으러. 헌지우 이치엔이라는 양꼬치집. 근데 여기가 인기가 많아서 웨이팅이 있대요. 근데 또 그 위챗에서 원격 줄서기를 할 수가 있어서 원격 줄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요. 지금 17번인데 저는 19번. 여기서 기둘. 한국어도 있어요. 판다스. 판다스 12개로 먹고. 아, 이것도 맛있겠다. 베이컨 부추말이. 어떻게 시켰냐면요, 일단 양꼬치 판다스 12개랑 옥수수 알, 그리고 가지구이 이렇게 시켜볼게요. 이런 것도 줘요. 여기 양꼬치 기계에서 열기가 나와서 풀 패치. 어, 완전 시원해. 제로 스프라이트. 이거 지금 너무 친절하시다. 그리고 양꼬치도 다 구워주신대요. 아 웃겨. 이거 이게 소스래요. 이미 간이 많이 돼 있는데요. 막 양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 아주 짭짤 기름진이 맥주가 떠오르는 맛입니다. 이 소스를 찍어 먹어볼게요. 약간 땅콩 같은데? 3분도 되기 전에 가지가 있고 당면도 있어요. 시원한 매콤 기름 양념 마늘. 바지는 괜찮은데 완전 존맛탱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아만나다. 아만나.
너무 잘 먹었다. 알찬 하루.